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예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비교 먹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이제 마포 쪽에 사는데, 마포역 동쪽에 국대떡볶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포역 서쪽에 뉴스떡볶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두 개에 대한 비교 먹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게 국대 서종 커터고 이게 조세 서종 커터예요. 각각 활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티네, 나. 이렇게 막 튀는데, 야, 일단은 이렇게 잘라 볼게요. 안 잘라져? 일단 하나 잘랐고요. 국대를 잘랐으니까 조수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 자르는 것도 일이야. 이제 좀 익숙해졌어. 다 잘랐어요, 이제. 다 잘라봤는데, 이제 비교해서 찍어 봐야 되겠어. 그러면 그 조싸고 국대에 둘다이 이쑤시개 같이 생긴 꼬치를 줬는데 제가 일단 여기다 다 합해놨어요. 하나만 꺼내고 조스는 메추리알, 오뎅, 만두 튀김 약간 조금 섞어줬고. 기본으로 만두 한개 정도는 섞어주나 봐요. 근데 이제 국대 같은 경우는요, 튀김하고 떡볶이 고유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튀김은 섞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조스가 조금 뻘게 보이는데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조스 상당히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그리고 둘다 포장일 때는요, 오뎅 국물 따로 주진 않아요. 오뎅을 따로 주문해야 돼요. 국대도. 자, 그러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떡볶이에 소주 한 잔, 오뎅 국물이 없긴 한데, 자, 제가 소주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19금을 걸기 전에,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아직 좀 시원해. 속전속결로. 저는 양손잡이에요. 떡볶이도 있고 하니까 한잔할게요. 짠. 안주로 떡볶이를 먹어주시면 되겠어요. 최대생님 어서오세요. 네. 여기 그릇 조금 적은 게 국대이고요. 조금 큰게 젖소예요. 이게 이렇게 마포역 기준으로 동쪽에 국대가 있고 서쪽에 조스가 있거든요. 하도 두 브랜드가 그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두 개를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비교를 먹어보는 거예요. 둘다 먹어본 지꽤 됐고. 근데 둘다 떡볶이 1인분 포장할게요 하니까 난 그래도 이게 오뎅 국물을 한 컵씩 줄줄 알았다? 안 주대. 오뎅 따로 사라 이거요. 그러면 이 조스에서 이 뭐야? 안에 튀김 속에 이거 뭐지? 뭐지? 양튀김 같은데? 무한도전 보는데 너무 웃겨요. 무한도전 요즘 어떤 거예요? 특집으로? 무한도전이 막그 가끔씩 아, 맞다. 무한도전 요즘 그 연기도 도전한다면서요? MC들이 연기 도전한다고 나오던데. 아, 무한드림? 무한드림은 그럼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연기예요? 술집에서 떡볶이 안주가 나오는 경우는 봤는데, 제가 젖소하고 국대에다가 소주를 먹어보기 처음이야. 어쨌든 소주는 집에 있었고 떡볶이는 제가 사왔고, 좀 매워서 나름 중화는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꼭 이제 요즘 소주 먹을 때마다 계속 매운 안주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안주를 매운 거 먹으니까 속 쓰려. 아, 어떤 소리예요? 이슬 중에 이슬.
참이슬. 아, 이게 깬가? 그러네. 깨소금이네. 하나씩 이렇게 먹어보는데, 매운 쪽은 사실 아니, 조스가 조금 더 매워요. 매운 건 조스가 조금 더 매운데,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먹기에는 국대? 국대가 2,500원이고, 조스가 3,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국대 같은 경우는요, 그 원래 떡볶이를 주문할 때 다른 걸그 섞을 순 없어요. 근데 조스는 섞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1,000원씩 추가하면. 아따른 없어요 하는데, 우리 동네가 아따른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마포대로 동쪽에 이제 코끼리 분식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되게 유명한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코끼리 분식이 식사 시간 한창일 때는 되게 막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줄을 많이 서 있는데 하도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그냥 옆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떡볶이를. 그래서 그 옆집이 덩달아 흥이에요. 되게 웃겨. 옆에 있는 집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그냥 옆집을 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분식도 제가 조만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비교하는 건데, 어떤 분은 먹방을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 떡볶이 중에 그뭐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뭐 그거 사서 먹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떡볶이는 직접 요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 먹방을 하신 다음에, 뭐 청춘 떡볶이가 맛있었나 봐. 청춘 떡볶이 저는 먹어본 적 없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나중에 떡볶이집 뭐 야외 먹방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 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잔 마시고. 조스는 이게 약간 양념에 매운맛과 단맛이 되게 약간 극과극으로 섞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대는
때는 그냥 옛날에 우리 그 떡볶이 먹듯이 기다란 떡 있잖아요. 기다란 떡이 그냥 쫄깃쫄깃하게 잘 들어가는 그런 떡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맛은 국대가 조금 더 맛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주스는 그 편의점 주스 있잖아요. 그 GS25에 그 파는 거. 그것도 궁금하기는 해. 내 편의점 주스는요, 약간 좀 달짝지근하대요. 그래서 순대가 또 들어가 있어, 편의점 주스는. 그러니까 순대 옵션이 있나 봐요. 그래서 편의점 주스 떡볶이는요, 제가 나중에 GS25 위대한 떡볶이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주가 매우니까. 취할 틈이 없어. 맵기는 주스가 약간 더 매워. 한번 양념 먹어보면. 약간 근데 조금. 주스는 깔끔한 매운맛을 선택하는 것 같고. 국대는 그 조금 부드러운 매운맛 그런 것 같아. 카메라 니도 같이 마시지 마. 반응들이 되게 웃긴다. 우선 제 아프리카 TV 업을 볼게요. 아프리카 TV 업을 보면 댓글을 지금 한 분이 먼저 달아놓으셨는데, 조스 좋아한다고 하시고요.
제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댓글은 없어.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 연동해서 같이 올리거든요. 근데 제 인스타그램 쪽 답글을 보시면요, 한 명이 쌀떡을 좋아하지만 양념 맛은 국대가 좋다. 그래서 국대가 좋다. 그리고 지나치게 맵고 달고 뭐 조미료 맛이 강하다고. 그래서 그 자기는 국대가 좋다고 하고요. 어떤 한 명은 저는 참이슬. 이렇게 해놔야지. 답글 이렇게 올려야지. 자, 이제 다시 술 따르고 먹어볼게요. 빨리 끝내야지. 네 잔째인가 이게? 어우, 이제 슬슬 술맛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빨리 안주로 먹어야지. 올려야지.
댓글들을 조금 달아주고 있어가지고, 먹을게요. 그게 또 인기라면서요? 피자나 치킨 공주.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다들 피자부터 먹어. 근데 양은 조스가 좀더 많아 보이긴 한다. 근데 사실 이게 건강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진짜 이거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밀가루떡이 좀더 맛있긴 해요. 예, 네. 진짜 조스 떡볶이가 쌀떡이고, 그 국대 떡볶이는 밀떡이에요. 근데 솔직히 진짜 떡볶이는 밀떡이 맛있어. 떡이 두 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근데 떡볶이 집들이 다들 포장을 할때 조금씩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그 얼큰하니까 뜨끈뜨끈한 거 마셔서 얼큰한 맛을 더 가미시키려고 오뎅 국물을 나눠줘요. 오뎅 국물은 마실 수 있게 해주는데 포장할 때는 오뎅 국물 안 주니까 그게 약간 좀 아쉬운 거예요. 원래 얼큰한 떡볶이는 뜨끈뜨끈한 오뎅 국물이 더 얼큰한 맛을 가미시켜주는데. 그리고 어떤 집은 오뎅 국물도 막, 넣는 재료에 따라 매울 수 있잖아요. 아, 국물 줘요? 근데 국대도 그렇고 조스도 그렇고 국물 안 주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
우리 동네만 안 주는 건가? 흘릴 경우에 대비해서 물티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설탕물. 요즘 떡볶이 집들은 이제 그 떡볶이 양념에 고춧가루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고추장 썼던 경우는 원래 고추장이 두 가지 맛을 부각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달달한 맛도 나고 매운 맛도 나요. 그래서 고추장이 왜 그렇게 많이 넣으면 매운데 왜 단맛이 나지? 막 그런 게 물론 설탕을 넣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고추장이 좀 그게 좀 약간 단맛을 내준대요. 모르겠어, 장을 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떡이라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떡볶이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떡볶이 자체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고추장, 그러니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은 떡볶이는 조선 후기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 고추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나던 제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막 김장철이 있고 김치가 되게 막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뻘건 김치는 그한그 뻘건 김치의 역사가 아마 400년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가 이제 남쪽, 그러니까 외국에서 고추를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그런 종자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 지금은 막뭐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그 밴드가 있어요. 조이박스라고. 근데 그 조이박스라는 밴드가 2001년에 이제 앨범을 하나 딱 냈거든요. 근데 그 거기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세종대왕이 떡볶이 먹었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사를 보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먹을 수는 있어, 수라상에. 떡좀뭐 볶아서 뭐 달라 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떡볶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뻘겋진 않다는 거예요. 간장 떡볶이였지?
옛날 조선 전기 때는. 조선 후기 때 이제 고추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매운 김치도 생기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엽기 떡볶이는 한번 먹어봤어요. 엽기 떡볶이는 한번 먹어봤는데 오리지널로 먹었어. 그리고 국대는 이렇게 그 오뎅 안에 넣어놨던 그 오뎅들을 그대로 쓰는데 조스는 오뎅을 새로 썰어요. 그래서 조스는 오뎅을 그냥 따로 요리를 해서 넣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매울 때쯤에 메추리알 하나 먹어줘야지. 메추리알을 이제 중화를 시켜주니까 약간 힘이 난다. 근데 이제 떡볶이 브랜드들이 각자 이 추가하는 스타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자기 입맛 같아요.
그리고 조스보다 국대가 약간 국물이 좀더잘 생겨요. 약간 국물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스는 근데 국물떡볶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인정할 거는 조스가 1인분 기준으로 500원이 더 비싸거든요. 조스가 떡의 양은 조금 더 많아. 아, 매워. 이거 막그 떡볶이 먹대. 그 매운맛 때문에 나중에 그 동영상 올릴 때 엄빠주의라고 써놔야 되겠다. 이게 막아 매워 어 매워 하는 그 소리가 무슨 뭐 신음 소리 같아 막어 매워 어 매워 막 이런 거. 이거 사진 좀 흥하다. 떡볶이 사진. 시카 애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술은 또 피워야 되잖아. 따라놓고 일단 조금 더 먹고. 그러니까 조스가 국대보다 이게 500원이 더 비싼데 아무래도 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해줄 때
그때는 그 아주 꽉꽉 눌러 담아주고 포장을 해줘요. 근데 막 조스는 다한 다음에 뭐파 썰어 넣고 깨소금 넣고 뭐 오뎅 토핑 조금 더 해주고 뭐 튀김 뭐 토핑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공간이 남아요. 슬슬 배가 불러오라고 하는데. 어디 보자. 제가 이제 떡볶이를 2인분은 먹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먹었죠. 떡볶이를 1인분을 시킨다. 그리고 오뎅 국물하고 라면을 시켜요. 그 뭐냐? 그 한양대 뒤쪽에 되게 되게 싸게 맛있게 해주는 분식집이 있거든요. 학생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 매워. 그래도 다 먹어야겠죠? 다 먹을 수 있어. 아까 내가 설탕물 좀 먹어서 그런가? 네, 결국 이렇게 이제 다 먹고 치우고 왔는데 또 이제 치울 때 보니까요, 그 약간 그 소스가 이제 국대 떡볶이는 그 이제 국물 떡볶이 먹듯이 되게 약간 좀뭐 묽고 또 이제 약간 그 치울 때도 이제 되게 깔끔하게 치워져요. 근데 이제 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스가 약간 좀 끈적끈적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리 그 플라스틱 용기, 아니 플라스틱인가? 어쨌든 이제 그 포장용 용기라지만 그래도 버릴 때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 뭐냐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품에 그 섞이면 안 되니까 나름 그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 국대 떡볶이는 되게 그좀 처리가 깔끔해요. 그리고 조스 떡볶이는 좀 끈적끈적해요. 네, 배고파님 어서 오세요. 좀만 빨리 오시지. 응. 좀만 빨리 왔으면. 지금 떡볶이 2인분은 먹어가지고. 아. 마포에 그. 네, 방금 다 먹고 뒷정리하고 왔어요. 그. 마포역 동쪽에 국대떡볶이가 있고요. 마포역 서쪽에 조스떡볶이가 있어요. 뭐 입맛 따라 먹어보면 되겠는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비교 먹방을 한다고 두개다 사봤어요. 이제 국대떡볶이가 1인분이 2,500원이고 조스떡볶이가 1인분이 3,000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조스가 조금 더 양이 많기는 해요. 아주 조금. 그리고 조스 같은 경우는 뭐냐 기본 그 매운 떡볶이에 토핑 추가가 가능해요. 1,000원씩 추가하면 각 종류별 토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뭐 2인분 되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제 바꾸고 이제 토크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